안녕하세요. 김수모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골목. 우리를 지내는 시간, 오늘은 여기 그 월미도에 나와 있습니다. 월미도의 풍경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미도의 풍경. 월미도. 루프탑이에요, 루프탑이. 예쁜 바다도 일단은 이곳에 그 여기는 그 카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분위기적으로 그 월미도의 풍경입니다.
이런 요란 현상이 좀 가축이 좀 그래. 아니 어떻게 야 얘가 다리가 긴다 잡기는 어마어마한 야 너네 분이 너의 동생이 목인가 봐도 왜지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야 너 때문에 여기는 파이크 갑자기 왜 당나귀가 됐어? 아니 왜?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러고 놀이기구를 다? 너 때문에 나 웃겨 죽겠잖아. 이거 이거. 야 다시 와. 야 빨리 김상명한테 졸라 빨리 뛰어가. 그렇지 김상명. 다시 졸라 뛰어. 후진 후진 후진. 그렇지 후진이야. 거기 우리 해외 외국인. 자리 좀 비켜봐. 자리 빨리. 우리 김상명 거 김상. 야. 아니야 거기 국정여론 아니야 한 칸 더 가야지 저 김상 야 김상명 야 뭐해 빨리 잡아줘 니 거야 야 빨리 잡아줘 이게 졸라 빠르잖아 이게 아 나 이게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저기 반바지 언니 언니는 거기 뛰시면 안 돼요 이리와 내가 반드시 내가 얘 김상명한테 보내다 내가 뒤로 후진 이게 왜 이렇게 후진을 안 해 야 진짜 이 아가씨 겁나 잘 타네 자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도 거기 미안한데 거기 빨리 좀 잡아주면 안 될까? 우리 옆에 우리 보라색 우리 어머니 지금 되게 힘드셔 이거 봐 이거 우리 아니 야 그 힘없는 남친 걔 버리고 얘 여자 친구랑 그냥 같이 떠 야 몰라 얘 또 아직도 신났네 얘 야 네 여친 굴러댕기는데 거기서 춤추고 싶니 너는? 예, 멜빵바지 그냥 얘랑 헤어져 얘랑 어? 그래 얘 봐봐라 쟤랑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야 진짜 어떻게 여자친구를 저렇게 굴리지? 야 이 남자도 진짜 못됐다 종가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안아봐봐 이렇게 자이즈 나 어디 커플이 보여줄 데가 없나? 아 좀 자이즈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우리 여섯 분들 설마 이렇게 여섯 명이 일행은 아니겠지? 그래 안만 봐도 요 회색 바지가 제 옆에 있는 쟤네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저기 사장님 아니 갑자기 거기 이거 한번 껴보시려고요? 아니 아까 걔 하얀 바지가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 우리 사장님 이걸 왜 하죠? 지금 여친 심한데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. 그걸 왜 거기서 엉아가 왜 보고 있어요 이런 변태 같은 사람 진짜 아니 저기요 아니 자기가 자기 거 봐서 뭐하게요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당신이 아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가시면 되지 집에 나 진짜 깜짝 놀랐네 형 괜찮아요? 저 벨트 끊어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나 우리 외국인 총관을 괴롭혀야 되는데 괴롭히지를 못하네
자, 여기 넘어갔죠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베이디색이랑 여기 되게 온순하게 타네요, 두 분은. 혹시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? 그 왜 이렇게 착하게 타시지? 아니 좀 이럴 때 못되게 타셔도 돼요. 남자친구 이럴 때 사심을 좀 이렇게 섞으셔도 됩니다. 알았지 알았지. 방법은 간단해요. 왼손을 딱 놔둔 다음에 여자친구가 떨어질 것 같은 왼손으로 그냥 남자답게 끌어안아버려. 알았죠? 자 보여줄게. 자다. 자 내가 도와드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딱 왼손으로 잡아주는 순간 그렇지 그렇지 긁어줄게요. 아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. 어 그 옆에 시커먼에 서 있는 애 신경 쓰지 마세요. 예 오토바이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.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야 너 오토바이 시동을 이렇게 걸으구나. 어우 야 네 시동 걸다가 네 친구 죽겠. 일로와 일로와. 야 너 그냥 거기 국제결혼해. 거기. 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그 손들지 말고 이리 와 빨리 이리 와. 야 너 때문에 여기 하얀색 옷이 여기 봐봐. 여기 또 슈퍼맨 또 내려가는 거잖아 이 언니는. 아니 무슨 아가씨들이 놀이기구를 이렇게 지랄맞게 타는 거야 도대체. 쟤 하얀 바지 쟤 무슨 연체동물이야? 어? 자 여기까지 우리 여학생들 미안해. 아 지금 시간에는 아저씨가 니들이랑 놀아줄 수가 없죠. 알았지? 야 니네는 뭐 슬리퍼 안 벗겨지게 발가락으로 만세하고 있어. 그게 제일 귀여워.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상의 쳐셨다가 두 바퀴 더 갈게요. 자 우리 치마 좀 정리할 거 있어. 정리들 빨리빨리 하세요. 우리 상의초만 씻게요. 야 우리 요정 너 괜찮아? 옆동수 괜찮아? 어? 네 얼굴 보면 난 마음이 아파. 촬영 보세요. 촬영 한숨으로 얼굴이 안 가려져. 시간이 없이 질투를 말한다. 우리 외국분은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. 아저씨는 다행이다. 한국말 되게 잘 알아듣는데 웬만한 건 다 알아듣네. 저랑 제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죠. 아유 그럼 한국말 졸라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요. 네 혼자 왔어요. 혼자 놀러 왔어요.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그럼 여자친구도 없고 어떻게 차 하나 소개시켜줘? 아 여기 찾으러 왔구나 여자친구. 머리가 멀미가 멀미가 이 머리 다 풀잖아. 취하시면 자기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? 그럼 항상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? 아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있잖아요. 아 제일 안 좋은 주사가 뭐냐면 했던 말도 하고 울고 사라지고 혼자 텐션 올라와서 혼자 애견 걸고 그런 여자는 제일 안 좋은 건데
짐을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죠. 아니, 제 친구 중에 주사가 제일 특이한 애가 있어요. 어떤 애냐면 걔는 술을 반딱 먹으면요 무조건 샤워를 해야 된대요. 근데 그게 샤워를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샤워를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. 여기는 부산 월미도, 월미도 공원의 풍경이었습니다. 좋아요, 아무도 신청해요. 이태진아 씨, 말 하나 물어볼게요. 코트분이 1번이고 그 옆에 청바지분이 2번이에요. 아 여기 이 친구 두 명 있잖아요, 그죠? 둘 중에 네, 1번이 코트, 2번이 청바지예요. 누가 더 진상이에요, 술 먹으면? 2번. 그래 너 깜짝 놀랐어, 청바지 너. 아유, 아쉽다, 진짜 감사합니다.